US 미를 넘겼느니 안 넘겼느니 거기에 뭐 원자력 발전소 북한에 지어두고 한국 걸 해체해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제1호는 그건 사실 여러분 다 아신 대로 중소식이라서 유일하게 거기서 원자탄을 만들 수 우리가 원자탄 만들 수 있는 그 핵연료 만들 수 있는 그건데 그걸 딱 찍어서 해체시키고 북한은 건설해 주려고 그러고 이걸 가지고 국민들이 뭐 난리가 났고 또 김정일 할아버지는 뭐 이적죄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저 김정일 할아버지와 야당도 문제가 있어요. 그런데 이적죄다 그런 소리 하면 뭐 하겠어요. 빨리 국정감사를 해서 야당답게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도 해야 되는데 또 이적죄라는 게 청와대에서 뭐 고발하겠다는 것도 조용하고 그래서 믿을 사람이 없어요. 오늘날 대한민국은 야당도 혈당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.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목숨 걸고 이 일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. 그러면 지금 현재 USB를 가지고 지금 말들이 많은데 여러분 USB가 이게 무슨 큰일인 줄 압니까? USB는 처리카랍니다. 이 문재인이나 이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난 이것을 조사하자 이거죠. 뭐냐? 평양에 가서 9.19 정상회담할 때 한국에서 10대 이상 대형 트럭으로 싣고 간 그 안에 내용물이 뭔지 밝히란 말이다. 밝혀야지! 어느 나라 정상이 정상회담하러 갈 때에 트럭의 10대물을 국민들은 모르게 내용물 공개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주면서 이게 이적 행위 아닙니까 이게?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지금 전문가들이 조사에 들어갔고 그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사람들의 제보들이 저한테 지금 다 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첨단 예를 들어서 반도체 칩 이런 수없는 그 장비들이 북한으로 올라갔다는 거죠. 다음에는 이제 기자회견 할 때 그분을 모시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와 같이 국가가 지금 다 해체가 돼서 이제는 마지막 지금 이게 장비를 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뭐 USB 나오니까 이제 와서 막 놀라고 하시는데 그거라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. 합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